지난주 미오늘이 새끼에서 미모의 여성과 소개팅을 가져 화제가 된 이상민이 이후 어제 방송에서 언제 결혼할 것인지 그 시기까지 전격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졌던 거액의 빚을 올해 안으로 드디어 다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던 이상민은 최근 좋은 소식까지 들려주며 긴 터널처럼 어두웠던 인생에서 벗어나 드디어 환하게 빛이 비춰오는 행복의 시간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방영된 미운울 이 새끼에서 이상민은 지난주 소개팅에 이은 후속편으로 자신이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그 시기를 점쳐보기 위해 동생인 김종국 김종민과 함께 대한민국 큰손들이 찾아온다는 아주 소문난 역술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상민은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뒤 지금까지 무려 17년이나 빚만 갚느라 제대로 연애도 못해보고 51살이나 먹어버린 바람에 이제 혼사를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등장한 역술가는 기존의 점쟁이들과는 다르게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신사적인 매너로 주요 방문객인 대한민국 큰손들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 운을 정확하게 점쳐주기로 상당히 소문이 난 역술가였습니다. 동행했던 동생들이 이상민이 빚도 청산 예정이고 얼마 전 소개팅도 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역술가는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역술가는 인생의 10년 주기, 다시 말해 대운의 주기마다 운의 흐름이 바뀐다며 터치스크린에 숫자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가 윗줄에 적은 숫자들은 이상민의 나이를 뜻했고 아랫줄에 적은 숫자들은 연도를 뜻했습니다. 뒤이어 역술가는 그 숫자들 위에 선을 긋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오르내림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상민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가 인생에서 굉장히 잘 풀리게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술가는 이상민이 과거 26살부터 36살 때까지가 사람 문제를 많이 겪어 돈을 까먹는 구간이라 말했는데 이상민은 실제로 인생에서 그 시기가 정말 최악이었다며 공감했고 역술가는 그 구간과 반대되는 가장 좋은 구간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2023년에서 24년 정도면 빚은 다 끝나게 될 것이라 말했고 게다가 이 시기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연애운과 여자운이 생기는 구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들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자 이상민은 쑥스러운 듯 멋쩍게 웃어 보였는데요. 역술가가 이상민의 인생 상승 구간에 결혼과 아이운이 꼭 따라올 것이라 말하자 이상민은 간절한 심정으로 아이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술가는 이상민이 배우자나 아이가 생기면 인생의 운이 더 좋아지게 된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는 가장 좋은 운이 왔을 때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뒤에 인생 방향성이 바뀐다고 설명하며 올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되는 여성이 이상민의 인생에 엄청 중요한 여자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만나는 여성과는 내년에 결혼까지 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을 듣자 바로 지난주 소개팅을 가졌던 이상민은 그녀가 떠올랐는지 부끄럽게 웃어 보였고 옆에 있던 동생들은 형님 왔습니다라며 인생의 반려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상민을 응원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들은 미우새의 스튜디오에서도 깜짝 놀랐는지 어머니들에게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는데요. 게다가 역술가는 이상민이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운 덕에 돈을 벌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상민이 올해 자기가 이사도 해야 된다고 하자 역술가는 그게 바로 결혼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이상민에게 마침 결혼운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신혼집으로 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역술가는 이상민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전하게 되는데 만일 내년까지 인연을 못 만들면 뒤로 시간이 많이 밀리게 되고 2024년이 넘어가면 다음 연애운은 앞으로 15년 후인 66세에나 다시 찾아오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이상민은 놀랐는지 환갑이 지나야 되냐며 착잡한 기색을 드러냈고 이것은 결국 올해 만나는 여성과 내년까지 꼭 결혼에 골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역술가는 이상민에게 인생의 최고운이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부터 앞으로 20년간 인생 최고의 구간으로 접어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젊은 시절 빚을 갚느라 너무나 고생했던 이상민이 드디어 이제는 고생에서 벗어나 장년과 노년의 최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술가는 이상민이 2024년까지 1차로 좋은 구간을 보내고 2028년부터 2차로 좋은 운이 시작된다고 말했는데요. 역술가가 1차운에서 재기를 하고 2차운에서 대박이 난다고 설명하자 이상민은 얼마나 벌 수 있냐고 물어봤고 역술가는 사람이 운이 좋아지면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1차운에서 번 돈을 2차운에서는 제곱으로 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김종민과 김종국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상민은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천억 이상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스튜디오에 있던 신동엽과 어머니들도 깜짝 놀란 가운데 역술가는 이런 사주가 배우 전지현과 같은 사주라며 전지현은 외부 활동도 많이 안 하고 대부분 혼자서만 움직이지 사람들과는 엮이지 않는데 이상민도 전지현처럼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주지만 의리가 좋다는 게 문제여서 누군가와 함께 의리로 팀을 만들려는 성향 때문에 자신의 운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상민이 부동산과 주식 중 자신이 어느 것으로 성공하게 될지를 묻자 역술가는 둘 다 모두 아니고 사업으로 성공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업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이상민은 역술가의 말을 듣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내비쳤지만 역술가는 이런 분들은 돈을 굳이 부동산에 묶어두지 않고 사업으로 투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생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민이 사업 때문에 망했는데 괜찮을지 걱정을 내비쳤지만 결국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이상민은 사업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젊은 시절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결국 심기일전 끝에 성공해내게 된다는 이야기였던 것인데요. 이어 김종민이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있냐고 묻자 역술가는 자신이 숫자로 쓴 것이 수명이라고 말해 이상민이 86세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상민은 그 말을 듣자 86세면 천억을 다 못 쓰고 죽는다며 아직 천억을 벌지도 못했으면서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셔 듣는 사람을 웃기게 했는데요. 또한 역술가는 김종민의 수명은 75세 정도로 비교적 짧을 것이고 김종국은 93세 정도까지 비교적 장수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주라는 게 물론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큰손들이 찾아올 정도로 정확도가 높은 전문가의 예측을 토대로 결국 이상민은 내년에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 운명이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현재 예능 프로 회당 출연료가 7,800만원 선이고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100곡이 넘는 곡들로부터 들어오는 저작권료 거기에 광고 모델로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합하면 이상민은 지금도 한 해에만 1,20억 이상은 거뜬히 벌고 있는데 좋은 여성을 만나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운으로 원래 수입의 제곱까지 간다니 머지않아 몇 년 후가 되면 이상민은 더 이상 불쌍한 신세가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부까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미래까지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운은 장차 이상민과 함께하게 될 여성이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지난주에 그와 소개팅을 했던 김유리 씨도 미스코리아 출신의 스튜어디스 경력 그리고 현재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유능한 여성이지만 지난주에 이상민과 연락처까지 교환하며 서로 애프터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현재 방송 후에 사적으로도 연락하며 만남을 가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사랑을 쌓아간다면 결국 내년쯤에는 좋은 소식으로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인생의 행복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역술가가 언급한 대로 이상민은 의리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 챙기려 하다가 그 인물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까지 비극으로 만들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무슨 일을 펼치더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그가 번 돈을 까먹는 해가 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요. 이상민은 소개팅 당시 처음 해본 소개팅이기도 하지만 겁이 난다. 또 잘못될까봐 그렇다. 잘못되면 끝이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 강박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혼이 너무 흔해져서 주변에 돌싱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이란 게 과거처럼 크게 흠이 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상민이 어서 좋은 여성과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올해로 82세의 고령이 되신 그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정정하실 때 효도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도 이상민의 행복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